가요는 물론 영화, 방송까지 요즘에 19금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예 19금이 마케팅으로 쓰일 정도인데 왜 설이냐, 표현의 자유냐, 19금 열풍에 대해서 백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히로라기만 걸친 남녀 주인공의 직설적인 표현. 트러블메이커의 뮤직비디오 내일은 없어는 19금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비웃듯 공개 일주일여 만에 조회수 850만을 돌파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후궁, 은교, 연애의 온도에 이어 신세계,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가 많은 관객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연극 무대, 개그맨들의 토크쇼에서 심지어 온 가족이 즐겨보는 안방 드라마까지 19금은 흔한 소재이자 인기 비결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19금 딱지를 본인이 붙여놓고 화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의 뭐 일환이라고도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공중도덕에 반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연령대에 한해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9금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외설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 40분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TV조선 백은영입니다.